꽃피는 따스한 봄날에 누군가는 당구를 더 잘 치는 사람, 과연 누가 될 것인지를 가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벤투스컵 2017 코리아 당구왕 본선 1차 대회 4구 남자부 세 번째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경근 선수와 박찬영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벤투스컵 2017 코리아 당구왕 4월 8일부터 9일까지 빌리어즈TV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빌리어즈TV와 주식회사 타임앤플레이스가 주최 주관을 했고요. 총상금 1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본선 1, 2, 3위에게도 상금이 주어지고요. 또 왕중왕전에 올라온 선수 1위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 2위에게는 280만 원, 3위에게는 1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40분 시간 안에 점수를 많이 낸 선수가 1위입니다. 20초 안에 쳐야 되고요. 후구가 있습니다. 우승부가 되면 승부치기라죠. 예, 이제 후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 그 한 큐에 대규모 역전도 가능한 그런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기고 있는 선수도 좀 안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최봉원 선수와 김동수 선수가 4강에서 만나게 됐고 반대쪽에 4강 대진표를 어떻게 짤 것인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박경근 선수와 박찬영 선수, 또 이완기 선수, 오흥서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박경근 선수와 박찬영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만나보실 선수 박찬영 선수입니다. 1964년생이고 경기도에서 오셨습니다. 1000점을 치시고요. 구력은 30년. 아, 딱 이미 외모에서 난 당구를 잘 칠 것 같다. 이런 게 좀 느껴지시죠? 그렇죠. 예,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시고 있는데 당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큐도 두 개나 갖다 놓고 계시고요. 이에 맞서는 선수는 박경근 선수입니다. 1972년생 서울에서 오셨고요. 당구는 500점을 치신다고 밝혀주셨습니다. 72년생인데도 불구하고 구력이 30년. 굉장히 오래 치셨군요. 네. 16강에서는 뭐 10이닝에 102점을 쳤네요. 예. 에버리지 10점대의 경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황현주 심판께서 오늘 경기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박경근 선수가 9이닝에 102점을 친 그 경기에서 하이런이 45점이 한 번 나왔고요. 47이닝 동안 354점을 쳐서 에버리지가 7.531입니다. 이에 맞서는 박찬영 선수는 50이닝 동안 193점을 쳐서 에버리지가 3.86. 차이는 조금 있어요. 네, 박경근 선수가 8강에 올라온 선수 중에는 예선 에버리지가 가장 예. 좋은 선수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경기를 대부분 9이닝, 12이닝, 13이닝, 13이닝 해서 굉장히 짧은 이닝 동안 끝을 내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찬영 선수가 이제 사용하는 큐는 네. 보통 일반 큐보다 길이가 좀 짧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그런 무기를 갖고 나온 거죠. 그 예술구를 할 때 가지고 다니는 그 짧은 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비슷하게 따로 제작을 해서 만든 건가요? 따로 제작을 한 거죠. 샤프트 예. 쪽을요. 그러니까 찍어치기와 어떤 섬세한 그 공의 다룸 이런 것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큐를 가지고 저렇게 좀 짧은 큐를 가지고 나온 거죠. 네. 초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당구대가 조금 미끄러운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구 맞추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초구부터 아주 상당한 난제를 던져주고 들어갔죠. 원뱅크 넣어치기. 아, 시간 초과예요. 예. 20초라는 시간이 뭐 순식간에 지나가죠. 공이 저렇게 좀 어렵게 되면은 네. 예. 이게 쓰리 쿠션과는 달리 네. 2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3 쿠션에서 이제 타임아웃을 하게 되면 초구 배치인데 예. 이 4구에서는 그냥 그대로 놓인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 각이 안 나오는 공을 슬며시 찍어치기를 구사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찍어치기를 성공시키는 모습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네요. 미끄러짐을 지금 놓쳤어요. 예.
이게 테이블이 경기 직전에 깔린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앞서서 두 경기 한 게 전부거든요. 앞선 그 경기들에선 그래도 하이런이 꽤 나왔죠. 예. 40점, 뭐 58점 이렇게 장타가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 기록이 깨질지 또 그것도 지켜볼 만한 부분이죠. 박경근 선수가 방금 전에 공을 치고 나서 고개를 약간 갸웃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글쎄 좀 힘 조절해서 조금 더 약간 더 힘 있게 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예. 놓쳤다 이런 게 아닐까요? 그렇지거나 쓰리쿠션을 칠 수 있죠. 감각이 상당해 보입니다. 예. 5점. 박경근 선수는 대대도 35점이고요. 뭐 박찬영 선수도 대대 32점이라고 밝혀주시네요. 6점. 박찬영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이 당구 장비의 어떤 그 제작 발명 이런 데 또 관심이 많은 선수예요. 예. 조금 많이 끌리긴 했지만 회전이 있습니다. 아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배치가 득점하기에도 괜찮고 다시 한번 보시죠. 조금 많이 끌렸죠. 예.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들어갈 수도 예.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좀 올라와 있는 공을 먼저 맞춰서 노란 공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봐야 되겠죠. 약간 얇게 치면 예. 예. 노란 좋습니다. 공을 이용해서 더 모을 수도 있고 노란 공을 좀 멀리 보내고 네. 2점. 아 지금 구석에 저렇게 두 개가 몰리게 되면 또 찍어치기 하는 데 있어서 또 상당히 또 편안한 그런 큐를 가지고 나왔죠. 3점. 노란 공 위치가 지금 저 모여 있는 공들 근처에 있기 때문에 4점. 그 끌어서 다시 돌려오는 그런 형태를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아 지금 이 자리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마세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려고 나왔는데 아 지금 많이 찍혀서 예. 들어가질 않았어요. 여기에서 예. 맞지를 않았죠. 당점이 너무 깊게 내려갔죠. 상당히 좋은 찬스였는데 지금 이 공은 들어가더라도 흰 공이 아 이걸 안 들어가면 또 아주 강력한 수비가 될 수가 있죠. 아 아 그러나 두껍게 맞고 나오면서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1점. 자 다시 코너에서 신나게 득점을 할 찬스를 맞았습니다. 2점. 아까 실수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려는 건 뭐 당연한 마음이겠죠. 3점. 와, 아 지금 이 상태 이거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실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점수는 계속 될 수 있죠. 아까 위원님께서 그 말 하고 바로 공격이 끝났었는데 이제 박경근 선수는 박찬영 선수의 어떤 실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요. 초반부터 이런 상태가 왔다라는 거.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코너 쪽에다가 금을 걸어놓고 네. 그 안에서만큼은 점수 제한을 두는 거죠. 네. 이번에는 약간 외부로 나가지는 못하기는 했는데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이 이제 한번 된 적이 있었던 그 파티 리브레라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예. 그건 이제 공세알 가지고 지금과 같은 그 점수 내기 방식의 경기인데
다 똑같지만 공이 세 개다. 예. 그것과 이제 이 코너 쪽에 금을 그어서 이제 구역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점수 제한을 둔다라는 거. 네. 그게 차이죠. 12점. 여기서 계속 경기가 된다면 카메라 한 대면 되겠는데요. 위에서만 계속 보면 되니까. 13점. 아, 지금 코너에 딱 박혀 있는 저 공 하나는 도무지 빠져나올 기미가 안 보이네. 노란 공 때문에 또 빼내고 싶어도 빼낼 수도 없죠. 예. 14점. 빼내려고 약간 힘을 가하게 되면 노란 공 쪽으로 가게 되니까. 자, 일단 잠시 시간을 멈추고 공이 붙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제 박찬영 선수는 붙지 않았다. 좀 받아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심판에게 확인을 받은 후 다시 찍어치기. 아, 손으로 건드렸네요.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수. 그렇죠. 그것만 아니면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다음 공 좀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 칠 확률이 저는 이런 건 그냥 세게 쳐서 깨버려야 되나요? 아, 그 전략이죠, 이거. 이거 이대로 주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 이건 굉장히 좀 슬프네요. 득점을 하기 위해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형태를 깨버려야 하기 때문에 치는 거니까. 사구란 게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선수들에게는 극복이 된 경기란 말이에요. 예. 거의 뭐 끝없이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래도 다양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아, 여기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면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박찬영 선수가 경기를 할 때 뭔가 큐미스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한 공 한 개만 맞거나 이런 식의 실수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저렇게 아예 큐로 공을 건드리거나 손으로 건드려서 파울이 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1점. 뒤로 돌려치기 포쿠션으로. 이제 반격이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오, 예. 좀 위험했어요. 제일 적구가 자연스럽게 코너 쪽으로 따라오죠. 공은 잘 모았어요. 네. 3점. 이거 지금 괜찮은 건가요? 지금 뭐 붙더라도 네. 아래쪽에 이제 뱅크샷을 하게 되면 나쁘지 않죠. 4점. 20대 10. 5점. 6점. 터치감이 섬세하네요. 7점. 맞는 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7점. 않겠습니다. 레일에 붙어있거나 코너에 박혀있지는 않지만 연속 득점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 공도 괜찮네요. 예. 찍어치기를 자주 사용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찍어치기는 뭐 없는 각을 만들 때도 쓰지만 힘 조절할 때도 특히 필요하죠. 예. 끌어치기를 하게 되면 일목적구가 좀 멀리 도망가지만 찍어치기를 하게 되면은 일목적구가 멀리 도망가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애초에 이제 그냥 치게 되면 수구에게 거의 모든 힘이 전달이 되지만 찍어치는 순간 바닥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그렇죠. 흡수해버리니까요. 바로 직진 운동은 없어지고 회전 운동 위주로 가게 되니까 네. 그런 섬세한 힘 조절이 가능해지는 거죠. 빠른 속도로 따라온 박경근 선수 동점을 만들죠. 이런 부분은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찍어치기에는 자세가 안 되죠. 예. 예. 근데 이걸 치지 않니 공이 흩어지는 게 조금 속상하고. 아, 또 현명한 방법으로 공을 잘 모았죠.
공이 흩어지지만 그것은 잠시뿐. 이 4구 경기를 이제 시청할 때는 예. 어떻게 쳐서 모으는가 이런 부분을 잘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특히 방금 전처럼 이제 멀리 치는 공들은 수구에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주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갔다가 다시 아 그렇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만드는 것 이런 부분을 잘 봐야죠. 예. 지금은 조금 애매하게 일자가 돼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대로 밀었을 땐 일목적구에 키스가 있어요. 아, 섬세하게 투 쿠션을 노리나요? 오. 네, 좋습니다. 거의 뭐 무회전으로 친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그렇죠. 예. 무회전으로 입사각, 반사각 그것만 이제 계산해서 친 건데 상당한 감각입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참 이런 거 보면 4구를 잘 치는 사람은 당연히 3쿠션 잘 칠 것 같아요. 오. 아슬아슬하게 빗겨 맞으며 득점 성공합니다. 20점째 연속 득점하는 박경근 선수. 아주 두께가 얇아야 될 텐데요. 기감 상당히 좋습니다. 오, 이번에도 살짝 묻어나가면서 박경근 선수 스트로크를 보니까 엄청 얇은 두께를 쳐야 할 때 또는 굉장히 많이 끌어야 할 때 스트로크가 쭉 나간 다음에 뭐 비틀리거나 뭐 힘에 의해서 좀 떨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기본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원 쿠션 내지는 투 쿠션으로. 투 쿠션이 좋죠. 24점. 흰 공까지 가지는 않겠죠. 예. 직접 오른쪽으로 길게 끌어치는 방법과 옆돌리기가 있는데 옆돌리기는 좀 흰 공을 피해야죠. 옆돌리기로 갑니다. 오. 아, 잘 치네요. 4구, 3쿠션 뭐 모든 걸 총망라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박경근 네. 선수. 지금까지의 양상은 이제 박찬영 선수는 모아져 있는 공을 예. 계속 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 있고요. 박경근 선수는 공을 좀 더 폭넓게 구사하면서 섬세한 부분 또 각을 크게 내는 부분 이 두 부분이 좀 더 고르게 더 기술이 지금 발휘되고 있거든요. 27점. 진공도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세워치기가 있고요. 왼쪽으로 앞돌리기가 있는데 모으는 건 세워치기가 좋죠. 일목적을 좀 두껍게 치면서 그렇죠. 모으려고 일목적을 두껍게 쳤습니다. 오랜만에 또 타석에 올라오죠. 네. 27점을 몰아친 박경근 선수. 박찬영 선수가 또 이렇게 기회를 넘겨준 게 자신의 실수에서 비롯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으로 공을 건들면서 예. 그 실수 뼈 아프네요. 27점을 내줬는데 네. 그것도 공을 잘 치면서 이렇게 놓친 게 아니라 손으로 공을 건드리는 파울을 했죠. 2점. 머릿속에 남을 수도 있는 실수긴 하지만 일단 빨리 잊고 역전을 노려봐야겠습니다. 3점. 일단은 한 점 한 점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왼쪽은 조금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은 코스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예. 맞았어요. 아, 공 잘 모았죠. 왼쪽이 거의 노란 공이 건드릴 노란 공을 이제 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아, 이거 정말 아슬아슬하게 예. 들어갔네요. 그러면서 기회까지 만들어냈어요. 예. 아, 정말 그 천점이라는 그 당구수. 제일 적구를 횡단시키면서 아, 너무 끌리지 않았나요? 아하, 이 공도 자꾸만 잔실수가 나옵니다. 이 공도 실수죠. 예. 지금 브릿지를 공 앞에 아주 가까이 놓고 정교한 그런 플레이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두께에서 감각을 조금 놓쳤어요. 1점. 환상적인 힘 조절. 아, 노란 공을 선택을 하는데 자, 신공쯤이야 뭐 걱정할 거 없다. 아, 전혀 걱정할 네. 필요가 없었군요. 옆돌리기도 있어 보이지만 원 쿠션으로 바로 공격도 가능하고요. 3점. 여기서 일단 한 점 한 점 쳐 나가면서 기회가 오면 딱 모으는. 네. 그게 바로 사구에서 핵심이죠. 지금은 한번 모아치기도 시도해 볼 만한데 일단 모으다 보면 좀 신공이 걱정이 되거든요. 4점. 그렇기 때문에 한 점 맞추는 쪽으로 간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투쿠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이렉트로 볼 것이냐. 투쿠션으로 본다면 공을 모으려는 시도죠. 자, 투쿠션으로 가는군요. 네, 아래쪽으로 쳐주니까요. 제2적구가 조금 더 강력하게 맞았다면 좋기는 했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겠네요. 지금도 잘 친 거예요. 네. 근데 조금 더 의도는 두껍게 맞기를 바랬을 거예요. 네. 지금은 투쿠션을 노린 걸까요? 원쿠션을 본 걸까요? 지금 뭐 그거에 큰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것은 투쿠션이 더 원했겠죠? 네. 다시 투쿠션으로. 아, 공 다루는 그 모습이 정말 섬세합니다. 자, 이걸 얇게 또는 원쿠션으로 투쿠션으로 가는군요. 지금은 좀 회전볼이 회전력이 많이 살아서 넘어갈 뻔했죠. 예. 자칫하면 여기에서 들어갔습니다. 2점. 박경근 선수는 네. 원쿠션 대회 나가도 잘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기본기가 좋아 보입니다. 10점. 약간 짧게 맞으면서 득점. 다시 10연속 득점. 아, 이건 아, 조금 네. 바로 이런 부분이 원쿠션에서 미끄럽기 때문에 예, 예 놓친 부분이에요. 박찬영 선수와 박경근 선수의 맞대결. 박경근 선수가 조금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